가자. 어, 이것은 어디예요? 이제 걸음마 하니까 신발 사줄게. 그 신발 신고 아빠한테 뛰어나게 할게. 아, 걸음마 시작했지, 오늘. 첫 신발 사러 왔구나. 은우가 이제 첫 걸음마를 뗐어요. 그래서 제 또 욕심에 아유, 잘 걷는다. 은우가 이제 걸음마를 시작했으니 밖에서도 좀 같이 걸어보고 싶은 마음에 오늘 운동화를, 첫 신발을 사주려고 백화점에 방문했습니다. 세상에, 첫 신발이라니 의미가 남다르네요. 완전 귀엽다. 이거 마음에 들어? 이거 은우가 안 맞을 거 아니야. 이거는 아빠 거 아닌가요? 잠깐만, 아빠 스타일인데? 좀 더 크면 사야 돼. 아니 은우야, 이 신발 봐봐. 응? 아버지, 은우 걸 언제 골라요? 아빠가 신발 관리 잘해가지고 나중에 은우 이거 물려줄까? 뭘 물려줘? 아빠 신발 좋아, 신발 엄청 많이 가지. 응? 맞다. 아, 참 풋살라도 하나 사야 되는데, 아빠도. 아찌! 아빠도 신발 하나 살까? 본색을 드러내네요. 네. 응? 아빠 신발 하나 사도 돼? 맞다. 어? 아, 맨투맨 하나 살까? 이거 아빠 어때, 이거? 딱 어울릴 것 같지 않아? 이분은? 얘 지금 은우 약간 다 아는데요, 지금. 그래요. 내 게 아니고 아빠 건데. 알았어, 은우 거 사러 가자. 아싸, 은우 거 사러 가자. 드디어. 아빠, 오늘은 커플로도 옷 입고 싶은데. 어때야 돼? 또 왔다. 네? 안녕하세요. 어때? 어때? 오. 오, 이 귀엽다. 오. 귀여워. 은우야, 이거 봐. 은우야, 저기 봐. 저기 봐, 아빠랑 오늘은 똑같은 모자 맞았었어. 이거 봐. 웬일로 모자 쓰는지 가만히 있대. 이거 마음에 들어? 어? 어? 마음에 들어? 아, 아빠 또 모자에 진심인데. 아빠 내 걸 언제 사러 가요? 아니. 아이고, 아이고, 불편해. 내 거 사준다면서요. 저 혹시 애기들 옷도 있나요? 진짜. 아, 네, 감사합니다. 어, 드디어 아가 오시네요. 뭐 사줄게. 그래, 깜찍하다. 저기요. 저기 혹시 어른용 사이즈가 있어요? 후드티가 있어요. 후드만. 네. 아, 바지는. 커플룩 이제 시작하면 정말 너무 재밌는데, 그죠? 너무 재밌죠. 오늘 이거 아빠랑 똑같은 것을 사자. 나도. 뭐랑? 어? 집으로 가자. 좋아, 좋아. 오늘 아빠랑 이거 후드티랑 커플룩 하나 하자. 맞아. 되게 느낌으로 사는 거야, 원래 옷은. 어차피 더 클 거니까 괜찮아. 아이고, 졸려. 감사합니다. 운동화 산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오늘? 맞아. 근데 오늘 아빠가 너 신발 사주러 여기 온 거 아니었냐? 어, 다행히 기억하고 있었네요. 그럼 신발 사자, 아빠 신발 사줄게. 우리 진짜 여기 온 목적이 신발이었어. 여기 있네, 어, 여기 있다. 애기 신발 여기 있다. 아, 귀여워. 사이즈, 저 애기가 신을 건데 사이즈 혹시 맞는 게 있나요? 네. 아우, 진짜 저 뿅뿅뿅 해야지. 그렇죠. 딱 걷는다. 괜찮아요? 네. 오늘 이거 신발 소리 나. 아이고, 아이고, 그렇지. 처음 신는 건 불편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사주는 거예요. 아이고. 제가 처음으로 사주는 거거든요. 아, 아빠 처음 사주는 거잖아. 싫어. 답답해. 아무거나 신어보자. 네. 잡아드릴게요. 왜 싫은데, 은우? 왜 싫어? 됐다. 왜 싫어? 싫어. 이거 먹으면. 신어야 밖에 걸어다닐 수 있는데, 은우야. 신발을 우와. 신어야 된다? 걸으려면? 그렇지. 소리 나는데? 소리 나. 야, 온몸으로 싫다고 하네. 소리 나는데? 야.
진짜 이렇게 신발을 거부할 줄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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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간식이 특허약이네, 특허약이야. 네, 배도 고팠구나. 진정되는 맛이야? 그새 신발 신은 걸 잊어버렸어요, 지금은. 그래, 까까도 먹었어야지. 울다 웃다 그냥. 응?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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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기분 좋아졌어. 기분 좋아졌어. 아빠님 좀